네, 요즘 자치단체마다 SN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합니다. 충북에서는 이른바 B급 감성을 내세운 충주시가 선두주자인데 청주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홍우표 기자입니다. 민박이복을 입은 젊은 공무원들이 칼군무를 줍니다. 정북동 도성, 예술의 전당, 상당산성 등 배경은 청주의 명소입니다.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는데 트로트 가수 영탁의 찐이야를 개사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런 영상을 같이 찍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뜻깊은 영상 제작에 참여를 해서 청주 시민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. 청주시가 유튜브에 올린 지 이틀 만에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호응했고 계속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. 청주시의 SNS가 B급 웃음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청주시가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. 최소한 유튜브에서 청주시를 입력했을 때 청주시로 자동 검색되는 일은 없애겠다는 야심입니다. 시민들 성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좀 기발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영상 제작에. 청주시는 이번 댄스 영상이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청주 명소를 무대로 한 웹드라마를 곧 2탄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. CJB 뉴스 홍표.